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은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너클을 사용했습니다.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겁니다. 범행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는데 이렇게 팔리게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?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.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? 네. 넉 달 전 온라인에서 구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. 너클도 저는 칼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. 칼이랑 똑같은 무기라고 보고. 지금도 인터넷 검색으로 10,0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구매자 신원 확인 절차나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. 너클을 무기로 보고 소지조차 금지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선 총포, 도검, 화약류 등만 법률로 규제하기 때문입니다. 재작년 흉악범 이석준은 호신용품인 전기충격기로 전 여자친구 가족을 공격한 뒤 살해했고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30대 여성이 장애인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숨지게 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.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논란만 있었지 구체적인 이제 심의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불신 검문의 적극적인 허용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. 언제든 호신 목적이 아닌 범행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소지 자격이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거나 연령대에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. 어린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쓰거나 또 이 호신용품을 불법하게 그 사용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강화되면 좋죠. 제품의 위력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허가제나 등록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SBS 박서경입니다.